필드를 이제 스펙트럼을 검색한 메소드에서 이제 그 넘어온 필드가 스태틱이지 않을 경우, 스태틱이 아니면 이제 끝내버리죠. 스태틱이 아니면 또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필드가 타입이 뭔지 봐서 오브젝트 필드가 아니면 또 종합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타입이 제가 찾고자 하는 칼렌더나 데이트 포맷인지 봐서 해당되는 값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변수에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칼렌더인지 데이트 포맷인지 봐서 해당되는 거에 맞게 칼렌더, 데이트 포맷, 데이트 포맷에 맞게 해당되는 유형에 맞게 또 추가적으로 칼렌더.xml과 sl.xml에 해당되는 에러가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처리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또 에러 유형들, 에러 분류들을 이렇게 어떤 에러인지 값을 넣어주고 있고요. 유형은 다르죠. 칼렌더, 데이트 포맷.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면 이 타입 메시지라고 하는 게 에러를 찾았고 에러를 찾아가지고 값을 넣었죠. 그래서 넣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에러를 이렇게 찾은 거고요. 그래서 에러를 이렇게 포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찾은 에러들을 내용을 리포팅을 하면서 리포트 버그가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디터를 만들게 되고요. 만들고 나서는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잠깐 나왔긴 했지만 findBugger.xml과 xml.xml 결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메시지 자기들 결합이 어느 파트너에 속하는지 이런 부분도 xml 파일이 있고요. xml 파일 같이 패키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로 만든 다음에 파인드버거 설치된 디렉토리에 플러그인 디렉토리에 붙달라고 파인드버거를 다시 실행하면 저희가 새롭게 만든 이 디텍터가 인식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보여드릴 내용들은 좀 이렇게 해당되는 파인드버거 XML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들 우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XML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에러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short description, long description, 그래서 첫째 어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탐지하고 하는 게 선언만 사실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선언에 놓고 해당되는 스태틱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콜할 때가 문제가 될 거거든요.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들이죠.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스태틱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호출한 곳의 코드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자바 가이드 코드를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칼렌더 인스턴스를 만들고 나서 이 칼리라고 하는 스태틱 인스턴스의 클리어를 메소드를 콜하고 있지. 여기를 탐지하고 할 경우에는 앞에서는 인스턴스 선언만 봤었는데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메소드 콜하는 거를 보려고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기부터 좀 어려워지죠. 근데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바 바이트 코드 내용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바 쪽에 그 JDK 쪽에